어제도 만루가 세 번이나 송성문 선수한테 갔잖아요. 예.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 시즌에 득점권 타석이 팀 내에서 가장 많더라고요. 송성문 선수가. 예. 앞에서 찬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은 찬스에 좀 어떻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? 일단 앞에 약간 뒤에가 제 타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우랑 푸익을 많이 버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긴 한데 제가 그거는 뭐 제가 상대팀이어도 그렇게 승부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 보면은 뭐 정우나 푸익한테도 좀 승부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홍원기 감독이 감독님이 네. 송성문 선수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네. 혹시 느끼고 계세요? 일단 정말 많은 경기에 항상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시합에 계속 내보내주신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또 그 기대를 또 제가 노력해가지고 제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팬들이 이제 킹성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.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근데 잘해서 킹성문인 것도 있는데 요즘 말로 약간 킹받는다고 그 뜻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의도적이신 거예요 지금? 아니, 저도 그 송성문 선수 그 SNS 스티커 잘 쓰고 있어요. 예, 굉장히 킹받더라고요. 이렇게 좀 잘하고 있으면은 뭐 재밌고 좋다 하는데 못하면은 이제 야구나 열심히 하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래도 예, 앞으로는 송성문을 거르고 이정우를 상대하는 그날까지 송성문 선수가 뭐 지금처럼 좋은 활약 보여주면 예,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예,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송성문 선수 다음 경기에서 결승타 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예.